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167장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도 계명의 법을 펼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강조해서 너희 안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을 내게 전했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졌으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중간에 막힌 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됨이 마땅치 않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다. 우리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우리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자체가 이제 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평한 것, 그 화평이 이제 샬롬이고 에이레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화평이죠. 샬롬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스러지니까 이제 화평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쪽에서든지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 해도 좋다 그랬잖아요. 다 해도 좋다.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거 하셨는데 그거 하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 화평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농사의 화평이 깨어졌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 사탄의 뜻은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사탄 가로막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로막는 자 사탄 마귀 이거는 디아블로스인데요. 이거는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사탄은 가로막는 자고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고 이 중간에 막힌 담 근데 그것이 원수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은 무생물적인 의미고 원수된 것은 유기적인 뭐 인격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이 곧 원수된 것이다. 우리 몸에도 이게 그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막혀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뭐 기가 막히다. 그럼 기가 우리 몸에 기가 막혀도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기절해져 기절하잖아요. 기절. 우리 몸에 기가 막히면 기절하게 되죠. 피가 막혀도 큰일이죠. 터지죠. 결국 피가 핏줄이 작은 핏줄이 이렇게 막 큰 핏줄은 뭐 작은 핏줄이 막히면 뇌에서 주로 이제 그 작은 핏줄이 터지잖아요. 막히면 터져갖고서는 뇌출혈이 되면 아주 심각해지죠. 더 이제 아주 되게 나타나는 게 심장에서 이제 그 막히잖아요. 혈관이 막혀버리면 사망하죠. 하여튼 막히는 것은 이제 좋은 것이 아니죠. 다
다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원수된 것이 우리를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서로 막혀버리면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서로 막혀버리면 우리나라도 참 이 분단 벌써 몇 년이에요. 이 막혀서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은 그냥 착각입니다. 그냥 막아놓고 살아도 될 관계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데 막아놓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뭐 무슨 정책을 만들고 뭐 이게 당연하다, 뭐 이게 더 안전하다, 이게 더 좋다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용하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막힌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다. 자기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 담이 헐어지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저절로 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이 헐어지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한데 네가 희생하라.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허셨지 다른 사람의 육체로 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 담이 막혔는데 네가 좀 고생해서 좀 헐어라. 그럼 내가 편하겠다. 그거 아니라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런데 이게 복음서하고 서신서 간에 좀 불일치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이 서신서는 주로 바울의 말이죠. 바울의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말씀이죠. 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서신서에서 율법의 원수된 것, 뭐 율법을 폐하러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서 대체 율법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근데 율법 우리가 율법 하지만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의 율법. 율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이라. 그럼 십계명이 어느 것을 폐하해야 되나요? 살인하지 말라를 폐하라고 할 수 있나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폐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을 폐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폐하라는 거예요? 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느 것을 폐하지 말, 폐하라는 것이 율법은 폐하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하는 이 개념에 이 표현에 상응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보시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바울의 서신서의 대상은 이방인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이 많죠. 이방인.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갈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청중이 다른 거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달리 이렇게 이제 전달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 여기서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하신 말씀일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데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예, 잘난 것이 있고 잘난 채 하는 게 있잖아요. 잘난 것은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잘나야죠. 잘나는 건 좋은데 잘난 채 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열매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옥죄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표현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율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됐던 죄의 문제를 율법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율법을 이제 그 율법 법조문으로 된 율법에 행하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루셨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의 법조문으로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서로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기를 고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니라고. 나는 이 자리가 좋다고, 옛날에 내가 좋다고, 옛날에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 막대기가 있잖아요. 가로 막대기가 있고 세로 막대기가 있는데 가로막대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가로막대기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나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꾸 어떤 때는 사람과의 연결만 강조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연결만 강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한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큐메니칼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과 연결이거든요. 에방젤리칼 그거는 하나님과의 연결, 이 복음주의와 선교주의라고 해야 그렇게 에, 싸워서 갈라진 것이 합동하고 통합 에, 이렇게 갈라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면서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만 잘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도 이제 예배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직도 서먹하고 뭔가 갈라져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래도 낯설죠. 서로에게 낯설고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좀 그래 그래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유대인들에게 다 평안이 주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신 일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뜻하는 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절에 속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날 주의 절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 참으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위권의 공관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